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 송인호입니다. 가을을 두고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올해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을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한 해 동안에 읽는 책의 수는 한 권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에서는 올해로 3년째 독서 대전을 열어서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독서율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의 효과와 대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그 우석대 도서관직을 맡고 계시죠? 홍 교수님.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연간 읽는 책이 1년에 한 권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독서율 감소가 해마다 가파르게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독서량이 감소 추세에 있는 거 맞습니다. 2008년에는 1인당 평균 독서량이 약 14권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7권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기기가 확산이 되면서 독서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을 뺏어가는 그런 요인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들에 비해서 그 초중고 학생 등 이 어린 연령에 있는 학생들의 독서량은 늘어가는 추세여서 그런 점은 좀 고무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진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독서율 감소로 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인쇄 매체 읽는 그 경우가 많이 줄어서 대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다는데 어떤 대안들을 좀 추진하고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이제 그 독서율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선진국의 대안은 각 지역의 공공정책 도서관, 공공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안에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관심 가는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독서 문화의 그 폭을, 기반을 넓히는 그런 형태의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장미경 도서관장님, 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관장님이시니까 뭐 1년 4개월, 1년 4계절, 12달을 도서관에서 계실 텐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독서하기 좋은 그 계절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나 단순히 독서율이 높은 계절을 독서의 계절로 한다면은 사실은 독서 계절은 가을보다는 휴가철인 여름이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준비하고 시작하는 겨울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최근 우리 전주시 도서관의 대출 통계를 살펴보면은 1년 중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리는 달은 1월과 8월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꼭 가을만이 독서 계절이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도서관은 임시 휴관과 개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의 독서 생활에도 어느 정도 그 장애가 많이 생겨서 또 도서 대출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서 이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독서 대전을 지난달에 했었죠. 이제 네. 마무리가 됐을 텐데 네, 네. 이 독서 대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많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먼저 저희가 전주 독서 대전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주 독서 대전은 2017년 전주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지금 3회째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문체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 전주 독서 대전을 굉장히 훌륭한 그 책 축제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가장 특징은 책 축제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시민과 독서계와 출판계와 우리 그 작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만드는 시민 참여여행 저희가 책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 다독다독 그 당신을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당초 98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강연과 공연과 북마켓, 독서 체험 등 121개 프로그램을 사실은 준비를 저희가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조금 온라인 개최를 결정하고 나서 좀 공연이나 강연이나 전시나 그런 거를 좀 온라인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35개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주 독서대전 공식 유튜브하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송출을 했고요. 그 접속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 온라인 전주 독서 대전은 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시간대에 뭐 다양하게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있어서 오프라인보다 사실은 그 시민의 참여 폭이 더 넓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타 축제와 좀 차별화되면서 그 프로그램 구성이 신선했고 또 온라인 축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리엔 또 황미숙 전주 독서동아리 연합회장께서도 자리하셨는데요. 독서동아리 연합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까? 네. 저희 연합회는 전주시 관내에 있는 그 독서동아리들의 저 연합 모임입니다. 시민들이 모두가 이제 한 개의 독서 동아리 이상을 이렇게 참여하고 가입해서 삶을 즐기고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봉사하는 단체죠. 2008년도 4월 그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처음 네 개의 동아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첫 발을 딛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300개가 넘고 346개 그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되었다고 많이 성장이 되었죠. 운영은 도서관 그 도서관과 같이 협력해서 그 한 10개 이상의 그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3월이면은 그 간담회 각 동아리 회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간담회를 열어서 1년 사업을 모색하고 같이 이제 도와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아쉬워요. 그 독서 동아리 활동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초대덕 회장님께서 이게 초대로 이제 일이죠. 회장님으로서 그분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올해 선출이 되어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도 있었고, 감명받는 일도 많았고,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예. 네. 독서 동아리를 활동을 시작한 계기 뭐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당시 독서 동아리가 2008년도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저는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수업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학교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각 교실에 학년별로 책을 이렇게 둥그렇게 다 놓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정말 특이하다. 이렇게 책을 많이 놓아줬을까 하면서 제가 정말 이걸 저는 이제 원래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야겠다 하면서 수시로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이렇게 많이 접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막 이야기 선생님이라고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 아니에요. 이야기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해줘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그 학교에서 머물렀는데 뭐 마침 또 특수 장애아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보니까 처음 이렇게 보면 한글을 몰라서 너무 불안해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또 이렇게 굉장히 학교 다니는 것조차도 재미없어 하고 막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왕따 아닌 왕따 같은 그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책을 읽히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 무슨 책까지 읽어주냐 얘네들은 그냥 기본만 해줘도 되지 않느냐라고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아니다 저는 나는 하고 싶으니까 재밌게 할 거다 하면서 제가 책을 읽어주고 막 구구단도 이제 시작을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는 얘네들이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일상을 뭐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써나가고 또 어느 날은 구구단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제자랑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애들을 잘 하다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더 크게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바로 독서 동아리에도 가입을 했고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독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작가님을 안 모실 수가 없겠죠. 자, 전주에서 동화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은영 작가 나오셨는데요. 뭐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동화작가 장은영입니다. 저는 2009년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요. 요즘에는 전주를 소재로 한 동화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완판본을 소재로 한 책 깎는 소년과 전주 사고의 조선왕조 실록을 소재로 한 으라차차 조선실록 수호대를 썼습니다. 그 장 작가님이 동화작가로 활동하신 뭐 계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원래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1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좋아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독서지도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지도사 활동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동화작가의 꿈을 꾸게 됐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또 기왕이면 제가 쓴 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지금은 제가 제 책으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독서열 감소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홍석빈 교수님, 그 조금 전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서 그 독서열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서열 감소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2019년 작년이죠. 우리나라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3월에, 아니 19년 3월에 국민 독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로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경우에는 책 이외에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원이나 학교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게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게 독서 환경이 성인들에게는 독서보다는 이목을 끄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입시 위주의 교육 형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소 외에 다른 책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노출 빈도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5년 전에는 약 77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3분으로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운 수치가 늘 정도로 이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 독특한 어떤 생활 스타일, 문화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OECD라고 하죠. 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인 1인당 최소 1년에 한 권씩 이상의 책을 읽는 나라들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나라가 이제 스웨덴이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이 약 75%가 평균인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8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인 75%에 못 미치는 73%의 성인 인구가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는 본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와 스웨덴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나라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북부에 있는 나라로서 이제 추운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외부 활동보다는 보통 실내에서 머무르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우리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심야의 모임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 문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혼자 있으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여건, 환경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자, 황미숙 회장님. 어떻게 보면 책 읽기 소비자 입장으로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독서 동아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늘지를 않더라고요. 책 읽기가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울적하고 이렇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블루 말씀하셨는데 네. 코로나 네. 때문에 이른바 집콕이라는 단어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집에 많이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책 독서량이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지 않고요. 사람들이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어떤 분들은 저희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책임감에 의해서 막 책을 읽잖아요. 그런 시절이 더 나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한두 권 이렇게 보면서 맛을 보고 골라서 책을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고 책을 안 읽게 된다고 정말들 아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집콕, 소위 뭐 방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단기간에 독서량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독서라는 것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일종의 자신의 어떤 생활 패턴 그리고 맞아요. 여가를 보낸 어떤 방법, 노하우 이런 측면인데요. 그런 것들이 잠깐 지금 현실의 외부 환경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로 변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집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독서로 이어지지 않고 기타 다른 네. 형태의 또 여가 활동, 오락 활동에 이제 빠질 수가 있어서 코로나 현상과 독서 간의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원래 독서라는 것도 내공이 쌓아야 제가 네. 더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홍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잖아요. 네. 그 대학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책 읽는 경우 뭐 취업 때문에 많이 책 읽지를 못하잖아요. 네. 대학 현장에서 보는 아쉬움이 많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검색보다는 사색이 중요하다. 요새 늘상 손에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 검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와 정서적인 이 측면은 사색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색을 하고 그 속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춰줘야 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요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 다닐 때하고는 좀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성향들이 달라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보통 1인이 혼자 독서실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항상 이 기둥에 보면은 정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요새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그룹 스터디를 하고 거기서 토론하는 그런 형태의 과제도 많고 그런 형태의 이제 강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1인이 독서하는 스타일보다는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태가 이제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에서도 일단 1인용 어떤 그 학습 환경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그룹 스터디실이라든가 다양한 영상 매체실을 준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된 세대,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독서 문화 환경을 갖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관장님. 그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독서하는 것보다 그룹형으로 하는 독서가 지금 유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덕진 도서관을 찾는 그 방문자들을 쭉 보면은 어떤 흐름이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 제가 그 전주 시립 도서관 이용자들의 대출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 역사와 소설과 수필 같은 조금 문학 분야 대출 비율이 상당히 53%를 차지하고 있어서 높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 책을 알기 쉽고 읽기 쉬운 그런 책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전주 독서 대선에서도 오셨던 우리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 사랑법이라든가 그다음에 82년생 김지영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좀 특이한 것은 2019년부터 2020년 그 사이에는 그 주제별 대출 현황을 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경제학 분야의 책이 6위에서 10위를 차지한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2019년에는 그 이용자들의 경제학 분야 중에 경영 관리 쪽에 그런 책이 많이 나갔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재테크 뭐 금융 뭐 그런 분야의 책을 많이
찾아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좀 가게가 좀 힘들어지니까 좀 그런 쪽의 책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전부 그 책값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왜 독서율 감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듣고 싶어요. 먼저 황 회장님께서. 네. 책은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통이잖아요. 소통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지만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나요.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나 뭐 학생과 선생님 사이 뭐 이제 부부지간 또 이웃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자주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더더욱 그 개인주의 그 성향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어서 어떠한 그 사유 문제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는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고 어떠한 일이나 어떤 사건에서 해결할 때 이렇게 감정이 많이 표출되는 이런 상황을 저는 책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혼을 하려고 했던 아이나 뭐 어떤 젊은 좀 불만 어떠한 그 청소년들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내가 좀 뭔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실전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고 있고 그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저자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책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되고 그다음 또 나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문제점이나 나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고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저는 책의 효과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저희 엄마가 그때 99세의 나이로 책을 봤다는 게 굉장히 흐뭇한 일인데 99세의 나이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무료하게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동화책, 고전 동화책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엄마가 읽어했더니 엄마가 이제 거짓말 같지만 두 시간을 책을 봤다는 거는 그렇게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엄마를 너무나 늦게 알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엄마하고 계속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을 했는데 그러면서 아 이 엄마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노인 취급을 하면 안 되고 노인들도 인격체로 계속 그 같이 학습을 하면 당신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저는 깨달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 그 아들 이야기를 한다면 홍지서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계속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은 속독을 하더라고요. 속독하는데 평소에 시험을 보면은 시험 공부는 별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수능을 보니까 점수가 월등히 좋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책은 이런 데 힘이 드는구나. 그 밑바탕으로 지금 오늘도 좋은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성과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은영 작가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작가님이시니까. 작가가 바라보는 독서율 감소.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책도 읽었고 제가 또 직접 글을 쓰는 작가로서 아이들을 많이 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효용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내면이나 어떤 글쓰기를 해야 될 여건이 주어졌을 때 문장을 길게 쓰기를 너무 싫어하고 단답형으로 쓰고 제대로 글 한 편을 써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 책 속에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고민과 어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 또는 어떤 문제의식을 작가가 던지는데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은 타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또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직접적인 어떤 경험 플러스 또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파충류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파충류를 좋아했지만 그것은 이제 단순하게 그걸 통해서 뭔가 꿈을 키우고 그러는 거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재천 교수님을 소개를 했고 그분이 쓴 책을 읽기를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흥미롭게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유학 지금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걔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기의 진로를 정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도 보면 책은 아이들에게 꿈을 찾게 하고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꿈을 이루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관장님, 앞서 황 기자께서는 독서의 힘은 공감 능력의 확대를 꼽으셨고, 그 다음에 작가님은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꼽으셨는데,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는 독서의 힘은 뭘까요? 예, 뭐, 독서의 중요성은 다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부모지만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독서를 많이 한 아이와 하지 않은 아이와 그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단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고, 일단 자기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성인한테도 독서는 매우 중요하죠. 살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책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 또 완화를 시켜주고 그러면 우울증을 해소하는데도 그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가장 큰 효과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독서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교육자이자 학자니까 교육과 학문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한 얘기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주로 해라라는 내용 중에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뭐 경제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여행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여행의 바다를 책이라는, 독서라는 곳으로 옮겨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가 대학 관점에서 또 교육제도의 관점에서 바라는 올바른 인재상 또는 바람직한 인재상은 소위 창의 융합형 인재, 융합형 인재에 대한 관심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창의 융합형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우리가 섞어서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성과를 창출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외에 소위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과거에는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회 환경이나 정치 경제적인 주도권을 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시대에 따라 가지고 정보가 없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문제는 그 널려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서 그것을 잘 조합하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디벨로핑 시킬 것인가, 육성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독서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 없이는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로서 육성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이나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의 장래를 봤을 때도 이 독서는 굉장히 학생들의 창의 융합형 인재로서의 육성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긍정적인 독서의 그 효능, 효과 때문에 독서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뭐 권하는 정책도 좀 시행되고 있고 그러는데 자 과연 이런 정책들의 효과와 대안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또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영 작가님, 최근에는 인쇄 매체뿐만이 아니라 전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대안들을 통해서 독서하는 것도 독서로 꼽을 수 있고 뭐 그래서 독서율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좋아하는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독서를 할 수 있다면 수단은 상관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 주변의 작가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미 전자책 같은 그런 다른 매체를 활용한 그런 독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할 때는 오디오북을 듣고 잠자기 전에는 전자책을 읽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여건에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노안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책을 읽기가 오래 읽기가 힘들다는 작가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희 동료 작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노안이 와서 책을 읽으면 눈물이 난다. 오래 읽을 수가 없다. 근데 그럴 때 오디오북을 활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젊은 인구들, 네. 젊은 인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제 종이책보다는 이북이라든가 전자책과 같은 오디오북 이런 전자매체에 의한 독서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10년간 추세를 보면은 종이책을 읽는 인구는 한 30% 정도가 감소해 왔고요. 이북이라든가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전자매체를 통한 독서 인구는 오히려 한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서량은 감소하고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신세대들의 어떤 그 기호와 어떤 유형 이런 데 맞는 이북이라든가 이런 전자매체를 활용한 독서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당국이나 학교도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이나 여러 환경들을 구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황 작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은. 생각이고요. 네. 저희 집도 사실은 전자책을 보는 분 두 분이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책을 보지 꼭 저걸 봐야 되나 하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살짝 갖다 놓고 읽으라고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책보다는 편하고 간편하니까는 그 전자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종이책이 낫더라고요. 책을 보고 늘 낙서도 하고 접기도 하고 뭐 메모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런 책이 좋아서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실제 독서 이제 서점의 판매량을 조사해 봤더니 그 전자책을 읽었던 분들이 오히려 그 전자책에서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정확한 내용과 새로운 생각들을 얻고자 서점에 가서 종이책을 구매하는 그런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파급 효과도 있군요. 자, 장관장님, 그 오디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나왔는데 도서관 가면 꼭 책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통계에 의하면은 그 전자책 독서율이 그 성인이 16.5%로 해서 2.4%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20, 30대가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대가 지금 그 전자책이나 아니면은 오디오북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주 시민들도 전자책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연간 7만여 권의 전자책을 대출이 됐고요. 올해는 8월 말까지 좀 이용자가 무려 6만 6천 명 정도 해서 지금 전자책 이용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장점은 뭐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그런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바쁜 현대인들한테 좀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그런 독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님, 우리가 그 흔히 뭐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거꾸로 말하면 또 아니 다르게 말하면 뭐 독서약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거동이 불편하거나 뭐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뭐 시스템 같은 건 따로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독서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또 생계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먼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책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무료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책날의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과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 상의자,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 유형 대상자로 돼 있어서 1회에 10권 정도 한 30일 정도 대출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이것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책날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라도 회원 가입이 힘드신 분들은 도서관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가 회원 가입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독서 정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독서 정책하면 전주시의 독서재단 빼놓을 수 없겠죠. 전주시는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독서 대전이나 다양한 독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혹시 이 독서 대전에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신지 먼저 작가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독서 대전을 계속해서 참여를 했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제 독서 대전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그 타 지역의 유명한 작가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팬심을 가지고 그 작가에게 이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뭔가 들어보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주에 살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역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이제 저희가 전주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저기 독서대전 주최하시는 측에서도 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작은 거라도 혹은 좀 관심 있게 저희들도 지켜봐 주시고 키워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전주를 이렇게 널리 알리고 또 전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주 지역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독서대전 관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께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쏟아달라는 네. 주문이시고요. 홍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가 이제 대학에 오기 전에는 국내 이제 뭐 대규모 기업, 이제 큰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대기업들이 요새 하는 많은 활동들을 우리가 사회적 활동, CSR, 사회적 기업 활동이라고,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CSR 활동들 프로그램들 중에 이 독서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금 작가들과의 어떤 연계,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에서 이 기업들이 그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 있는 뭐 그 로컬 기업들, 이 지역 기업들도 포함을 해야겠지만 더 좀 외연을 확대해서 재정력이 충분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큰 기업들과 제휴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작가에 대한 활동 지원이라든가 시 정책에 독서 정책을 펴는 데 활용을 한다고 하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문화 체육 또 독서 분야 이 분야는 요새 같이 좀 어려운 경제 시국에 있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을 통해서 재정적인 어떤 보조를 또 충원을 하는 충족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런 것들 또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 기업들과의 어떤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독서 정책, 독서 환경 개선 이런 노력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관장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세 분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 세밀한 디테일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지역 출판계나 서점과 작가들과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협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는 독서 생태계가 있어요. 시민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독서 대전 그리고 작가들의 그 시민 생태계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쉽게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독서 인구가 감소되고 뭐 인터넷 서점이 또 요즘은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동네 서점을 저희가 좀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주시가 인증한 그 동네 서점 인증돼 있는 지역 서점을 통해서 12개 시립 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생계 그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점 동네 책방 글을 소개하는 리플렛을 또 만들고 또 착한 소비 홍보 포스터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동네 책방 이용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또 동네 책방 지기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저희가 동네 책방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서 대전 때 그 지역 서점 스탬프 투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동네 서점을 방문해서 스탬프를 찍으면은 기념품을 주는 그런 행사도 해서 동네 서점을 조금 전국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장은현 작가님께서 앞으로 이제 지역 작가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초빙을 해서 그런 거를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도서관 인문학 강연이라든가 전주 독서 대전에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전주를 읽어드립니다. 뭐 영화나 음식이나 그런 그 역사나 그런 쪽에도 작가들 많이 모셔서 또 저희가 강연도 했었었고요. 또 이제 지역 작가들이 펴낸 도서를 저희가 이제 두드리면 12개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어서 지역 작가들의 활동 범위를 저희가 늘리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도 다양한 어떤 상생협력 방안을 서로 마련을 해서 시민, 도서관, 그다음에 동네 책방, 작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펼칠 계획입니다. 네. 네. 그 작가님께서 독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 출판계나 서점, 작가들에 대한 상생 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은정 작가님, 그 이런 전주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한다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점들은 어떤 것들이신지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제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주 지역 작가들의 책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은 서점에서 지역 작가들과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강연 같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독자를 만나면서 작가 입장에서는 독자의 피드백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들을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주를 소재로 하는 책을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용기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도서관과 지역 서점과 지역 작가가 함께 협업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전주의 명소라든가 그런 곳에서 문화 행사와 함께 책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 그런 것들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자주 열리면 좋겠고요. 지역 서점과 지역 작가가 함께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전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또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벌써 그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은 올해 꼭 추천하고 싶은 책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추천하고 싶은 책의 이름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좀 못했던 말씀을 인사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영 작가님. 네, 저는 올해 전주의 책으로 뽑힌 제 책 으라차차 조선실록 수호대를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에 있는 책을 내장산으로 피난시킨 그런 과정을 다룬 책인데요. 주광대 홍도와 그다음에 정대장 아버지를 역적이라는 이름을 잃은 아들 석계가 실록을 옮기는 데 참여하면서 성장하고 또 역사에 대한 그런 생각의 변화, 역사를 생각하는
그에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것과 나중에 실록을 옮기면서 그거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이야기고 또 실록이라는 중요한 그 전주 사고의 실록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우리나라 조선 전기의 역사는 아마 우리가 접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실록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책은 저한테 있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제 곁에서 저한테 힘도 주고 용기도 줬던 게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도 저처럼 책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화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나 읽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좋은 동화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림책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동화와 그림책을 읽으면서 생각도 나누시고 또 잃어버린 동심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화책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황미수 회장님. 저는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이 많아요. 이제 제가 이 순간의 꽃이라는 고은순 시인님의 책을 이제 보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너무 아끼는 책이에요. 이게 순간에 필 수 있는 꽃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런 생활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있거든요. 순간순간에 느끼는 어떤 꽃들 생각 그 리듬 이런 것들을 찾는데 제가 같이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이렇게 꽃을 많이 이제 피잖아요. 꽃을 보면은 이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항상 꽃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 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책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또 아끼는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으로 제가 독서 토론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항상 의문을 해도 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12명의 저자가 나타난 이 책이 나와서 각자의 그 어떤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고요. 이게 삶이 많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책으로서 치유도 하고 또 책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책 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호모데스에 지금 제가 빠져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에 지금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뭐 지금 유발 하라리의 그 저기 미래에 관한 그 책들인데 이 책도 제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죽을 때까지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죽을 때까지 책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더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깨닫고 있는데 나처럼 좀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조금 이렇게 저기 하다고 하면 내가 먼저 끌어서 이렇게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손잡아주고 책을 같이 읽자 아니면 같이 읽읍시다 라고 이렇게 권해주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삶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저는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빈 교수님. 예, 저는 조금 실용적인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관계에 대해서 상처도 받고 관계를 통해서 소위 출세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맞게 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아부의 기술입니다. 전 타임지 수석 편집장을 했던 사람이 쓴 것인데요. 아부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고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해로 또는 성과로 이렇게 갈래가 타져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로 하여금 이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때는 다양한 독서를 권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천재 또는 영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는 더 빠른 경우는 초등학교 5, 6학년생만 되더라도 이제는 대학 입시 선행학습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반 도서에서 수험서로 책의 종류가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유년기부터 책을 읽는 그런 환경과 노하우를 갖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한국인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많이 못하는 이유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이유입니다. 비근한 말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책도 다양하게 많이 읽어본 사람이 그 책에서 얻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따라서 세 살 버릇 어른 여든까지 간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올바른 습관, 그 기회는 결국 부모이자 주변 그리고 어떤 정책과 제도의 몫일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서 또 독서를 통해서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또는 감성적인 능력을 배양해주고 소위 우리가 그런 교육제도와 정책적인 방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이후에 미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미경 관장님. 제가 소개할 책은 올해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이르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르 기쁨과 슬픔은 저기 8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20대, 30대들의 젊은 그런 겪고 있는 사회, 직장, 가정생활 등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젊은 세대의 생각과 현실에 대해서 지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잘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 편에서는 29세 여성 주인공이 세상 물정에 좀 약한 빛나 언니를 통해서 결혼식 축의금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재밌게 구성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독서 대전 때 이번에 이 잘 살겠습니다는 이 편을 가지고 저희가 낭독극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상영을 했었고요. 이 책은 사회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조금 이 책을 권하고 싶고 이 책을 읽고 내 직장생활에서 이르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19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성 다수가 저희가 오래 머무는 도서관 특성상 임시 휴관하고 개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되어서 예전처럼 전주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많은 책을 읽으시고 문화 강좌를 듣고 또 독서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줄고 있는 독서율의 추이와 배경 그리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 국민들이 1년에 책 한 권을 못 읽는다는 통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은 얼마나 보시는지 두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올가을 독서 습관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